할렐루야. 우리 평화의 왕, 평화의 아기 우리 안에 오소서.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왜 이름을 평강교회라고 했는지 아시냐고요? 예?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골로새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광창 장로님이 골로새서 3장인가요? 15절? 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이 교회, 피스, 또 평화의 아기, 피스. 이게 얼마나 이 피스가, 평강과 평화가 이번 12월 달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강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 걱정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은 주전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라는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참 복음주의적인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복음주의적인 선지자. 왜냐하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주전 734년 때 예루살렘에서 지금 뭔가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끓고 있었어요.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뭔가 지금 막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이 700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1300년 전도, 주후 1300년 전도에 지금 이 전해진 말씀이 지금 일어날 말씀을 전한 거예요, 700년 전. 그러니까 오래된 이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때 당시 13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살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어떻게 그 문화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300년 전이라면. 근데 그때의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예언? 이 복음적인, 또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메시아적인 예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그 엘리자벳 여왕이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가 70년 동안 통치를 한 여왕이었습니다. 제가 나기도 전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25살부터. 그러니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야, 70년 동안 통치를 하고 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보통 오랜 기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이 70년이 아니고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요, 이 700년 이후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뭔가 당장 뭔가 해결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차를 몰고 가다가도요, 빨리 초록색이, 빨간 불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좀 우리는 급해지죠. 또 right turn on red인데 이 right turn 하지 않고 빨간 불에도 right turn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이메일 체크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어슬렁거리면 막 뭐라고 말하게 돼요, 막,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막 뭘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빨리빨리 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시는지 정확하게 아신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베레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전에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돌같은 마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어떤 편견, 나의 어떤 전에 들었던 무슨 아는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는 내가 듣고 어떤 거는 내가 안 듣고, 내 생각에 맞으면 듣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듣고, 그게 아니라 콩쿠리 같은 강벽이 아니라 편견이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이 없는, 미리 어떤 결정된 결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공정한 태도로 오늘 저에게 그 말씀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베레아 사도행전 말씀이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도 성경적인 말씀이고 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 검토해서 더욱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이 옳은지 틀렸다 뭐 그런 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사도들의 메시지가 정말 그렇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매 주일마다도 그러겠지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듣지만 벌써 마음에 딱 뭔가 있어요. 편견이 있고 어떤 내가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나에게 튕겨나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고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도전하게 되고, 그러나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성도들, 성도님들, 너그러운 신자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00년 전에 전해진 이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하나는 수리아였습니다. 수리아는 수도가 다메스커스였어요. 이 나라들이 서로 보통 연합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국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치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에게는 옵션이 없었어요. 우리 같이 어떻게 뭐 이거 하고 싶은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겠다 그런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두 가지, 하나는 공황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또 하나는
아수로와 그냥 동맹을 하자. 우리가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말씀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두려웠어요. 아하스 왕의 마음은 지금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큼 두려웠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렸어요. 겁에 질렸어요. 지금 우리 같은 왕들은 나라들은 다 이제는 없어지고 이 다브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워놓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부려먹겠다 하는 그런 뉴스가 들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두려움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한 징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젊은 목수 요셉에게 나타났고 또 처녀 마리아, 그와 결혼할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왜냐하면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문제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는, 겁나고 질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엘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전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에게 준 말씀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시애틀에서 기차가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고 싶으면 저기 그 시애틀 다운타운 어디 내려가면 기차 타면은 밴쿠버로 쭉 가요. 몇 시간 안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가면 돼. 그러나 내가 그 기차 안에 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도착할 시간을 해서 항상 떠나요. 그런데 타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든 불신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듣습니다. 얼마나 전쟁의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정치가들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잃게 하는 뉴스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편지 날라오는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게 한 편지들이 많이 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고 또 걱정이 또 하나 쌓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는데 이것은 큰일 난 일입니다 할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때가 있고 세상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20세예요. 20세. 20세로서 내가 이제 뭔가 이 나라를 한번 내가 뒤집어 놓고 한번 놀라운 경험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야망과 꿈이 있던 그 아하스 왕. 그런데 사실 젊어요. 경험도 없어요. 전쟁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갈 날이 혹하네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하스야,
놀라지 말라. 성급하지 말라. 나는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이다. 오늘 둘째로 10절에서 17절은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지시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럴 때 아하스가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징조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 본문을 놓고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설명을 하고 책도 쓰고 아리꼴도 많이 쓰고 기사도 뭐 기사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대해서 쓰여있는지 추럭에다가 가득 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supernatural way로 이거는 어떤 과학을 거스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하스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징조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걸 믿든지 이걸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 아하스가 살던 동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에 태어날 아들이 그럴 사람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700년이라는 세월을 함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그때의 700년 이후에 아들이 낳아지면 될 텐데 그때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유다는 다 그때는 파괴될 것이고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엉킨 젖. 여러분 그냥 젖을 먹어도 우유를 먹어도 좋은데 그 엉킨 우유하고 이 꿀 같은 거 이런 거는 좋지 않게 얘기한 겁니다. 유다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벨론의 세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은 마태복음 제일 첫 장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와 결혼하게 될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처녀가 잉태되었기에 조용히 헤어지기를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2절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렇게 된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마태가. 이거는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도 유대인이고 마가도 유대인이고 누가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예수 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을 할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로마인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건 믿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때 말씀을 어디서 시장인가 어디서 전했더니 그 도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로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동부 종교에서는 신의 탁월성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다고 응호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인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고 하신다는 거. 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빠른 답변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안 되면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뢰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의젓한 것 같지만요, 집에 가보면 얼마나 급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나 우리 자녀의 시대나 우리 자녀의 그 후세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이 7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였듯, 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줄 자가 필요했듯, 오늘 디글렛 파일레저 3세가 공격을 해올 때 그에게서 구원할 자가 필요했듯,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 너희가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아주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다브엘 아들을 세워놓을 것이다. 꼭두가시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를 생산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발달해도, 오늘날 얼마나 발달해요. 우리 로봇가 얼마나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얼마나 더 강하게 일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방법이 아닌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에 제가 가보면요, 저는 꼭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믿지 않는 이 교수님이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을 가르칠 때 거기에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찬양을 막 가르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C.S. 루이스가 들었어요. 교수님이 말하기를 이것, 우리가 그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나 또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마태의 시대나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처녀가 혼자서 잉태하여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결코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줄 어떻게 알지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기록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재림, 앞으로 오실 것인데, 우리 그런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오실 것이고 그거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7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시고 천막을 치시고 함께 두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딴 데로 나가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영국인데요. 런던에 시디 로드라는 곳에 있으면 가면은 번힐 필드라는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이 번힐 필드라는 공동 묘지에는 유명한 분들이 거기 많이 묻혀 계세요. 다니엘 로포라는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소설을 쓴 저자, 존 오윈스 같은 유명한 청교도 책을 많이 썼고요. 존 버니언 같은 Pilgrim's Progress라고 철로 역정을 쓴 그런 청교도도 거기에 묻혀 있고요. 아이색 와트, 아이색 와트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6장을 불렀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또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20장, 46장, 71장, 115장, 138장, 143장, 151장, 249장, 349장, 353장 우리 찬송가에만 해도 12곡 정도를 그 아이색 왓이 작사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묻혀 있고요. 또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도 그 묘지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번스 힐 필드 건너편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는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그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그렇게 거기 기념비에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제일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내가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지? 언제나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오늘도 사는 것 같지만 내 건강 믿을 만하지 못해요.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잘 살 것 같지만 재물도 믿을 만한 못해요. 자식도 그래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같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닌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위협을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좀 타협하고 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습니까? 너무 쉽게 옳지 않은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바른 선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죄의 짐으로 무거워하고 마음이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삶, 바른 신앙의 길로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사십니까? 힘들게 하루하루?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느끼시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절기가 되면은, 성탄절 같은 절기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난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외로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사랑하는 자를 잃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분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는 정말로 주님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즐거울 것 같아서 세상길로 빠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신앙의 길로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고, 빠른 답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에게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